자, 됐지? 서명하십시오. 이름 쓰라고요. 까다롭기는. 아까 보니까 마구간에 말이 쓸데없이 많던데 한 세 마리만 남기고 처분해서 빚 갚으십시오. 세 마리만? 예쁘게 마구간을 꾸미겠다고 하겠지만 안 됩니다. 빚부터 갚아요. 아니면 다시 거지 할머니 부릅니다. 아, 알았다 알았어. 팔면 되잖아, 팔면. 자, 각서도 됐지? 심심하면 투전판 같은 데 다니지 말고 새로운 취미를 가지십시오. 보십시오. 조선은 호랑이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호랑이? 여기 전주엔 비빔밥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엔 이쪽 포항으로 가면 과메기 유명하고요. 저 위에 평양냉면은 당신이 아주 좋아할 겁니다. 식도락유랑을 다니라는 겐가? 넌 이걸 다 먹어봤어? 난 다 먹어봤습니다. 누구랑 같이. 노름보다는 재미나려나. 좋아할 겁니다. 너끈이 앞으로 200년은 즐길 만큼. 같이 다녀볼까? 너 여기서 행수로 일할 생각 없어? 난 네가 마음에 드는데. 여기서 계속 내 옆에 있어. 그곳에 가선 아무것도 먹고 마시면 안 돼. 그랬다간 돌아오지 못하니까. 여기서는 당신이 사라질 걱정 없이 옆에 있을 수 있겠네요. 자, 마시게, 구천성. 저는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기다려야 될 여자가 있습니다. 정인인가? 네.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쉽네. 나도 돌아가서 후회할지도 모르겠네요. 자네가 가면 시간을 거슬러 온 자들에 대한 기억은 다 지워질 거야. 제가 돌아가지 않을까 봐 감시하러 오신 겁니까? 돌아가는 것도 여기 남는 것도 자네 선택이야. 여기 남는다면 자넨 장만월의 85번째 인간 행수 정도로 살다가 가겠지? 보내주는 자로 돌아갈지 스쳐 지나가는 자로 남을지 그건 자네가 선택해.
고맙구나. 가지고 와줘서. 저를 왜 그곳에 보내셨는지 알겠네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 여자를 기다려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셨네요. 일단은 기뻐해라. 마누리가 왔다. 왔나봐요. 늦어서 미안. 거기선 금방이었는데 너무 오래 걸렸지. 사장님! 사장님!